서울시 복지 포인트 왠지 높을 것 같아. 서울시는 200만 원이 넘어. 와, 그럴 줄 알았어요. 시키니 마리수가 지금 50마리가 차이가 나요, 지금. 안녕하세요. 톡쏘다 시즌2로 찾아온 MC 배영표. 네, 성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공무원을 만약에 준비를 해서 지금 만약에 되신다면 네.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영어 때문에 저는 안 돼요. 영어 때문에. 학생들한테 누누이 얘기합니다. 전 영어 때문에 공무원 못해요. 영어를 제가 가르칠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예. 강하게 제가 푸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좋네요. 예. 합격을 한다면 네. 선생님은 국가직과 지방직과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조금 국가직이 좀 더 끌립니다. 국가직. 네. 아무래도 네.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나 국가직이야. 뭔가 이게 이미지상 큰 일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아, 저는 지방직이 네. 안정적이게 내 집 앞에 있는 사무소를 다닌다. 뭐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나눠본 이유는요. 국가직과 지방직이 만약에 다 된다면 어떻게 일하는 게 더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오늘 시간을 마련했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럼 사이다처럼 시원한 고민 해결 시작해 볼까요? 에듀의 톡쏘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 수험생입니다. 물론 둘 다 붙어야 할 수 있는 고민이긴 하지만 만약에 국가직과 지방직 둘 다 합격한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보다 현직 분들께 직접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톡쏘다에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당연히 톡쏘다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직을 사실 마치고 면접 준비하는 시점이랑 네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직을 마지막에 파이널하는 시점이 겹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지방직의 마음이 좀 더 있으면 면접을 최선을 좀 안 하게 되는 것도 약간 네. 경향성 있고 하셔서 마음을 딱 정해놓고 시작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량진에 있는 학원의 학생분들은 사실 국가직을 할지 지방직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수원학원이다. 아, 이렇게 지역학원들은요. 맞아요. 정말 압도적으로 나는 지방직을 할 거야가 많으세요. 맞습니다. 오늘 무려 이 지방직과 국가직 현직에 계신 분은 무려 두 분이나 저희가 섭외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요거 비밀인데 네네네. 최초입니다. 아, 최초입니다. 톡쏘다 최초예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게요? 배혁표 선생님. 먼저 국가직 현직자분께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자로 임용이 되어서 지난주에 딱 1년 차가 된 국가직 9급 공무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월 1일에 임용된 시청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국가직에 조금 궁금한 게 일하는 그 근무지가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좀 염려하시는 학생분들도 있거든요. 근무처가 바뀌는 거는 사실인데 사실 지방직의 경우에도 근무처가 바뀌 하긴 하잖아요. 국가직 같은 경우 이제 그 범위가 전국으로 좀 넓을 뿐이거든요. 저희 부처 같은 경우에는 첫 발령지는 연고지를 좀 배려를 많이 해줘서 그리고 또 기관 사정에 따라서 관사를 제공해주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막 엄청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속하고 계신 주무 부처가 네. 어디신지 말씀해주셔도 될까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꿀이죠. 지방직 현직자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공무원에 합격을 했고 또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이동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지방직도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돌아다니기는 해요. 그래도 같은 지자체 안에서 돌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 한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통 국가직은 민원이 좀 적고 그리고 지방직은 민원이 많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과연 팩트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민원의 강도는 제가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인들이 요청을 했을 때 저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엄청 어려워지는 거고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도와드려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또 지방직이라고 해서 모든 부서가 전부 다 민원과 밀접하진 않아요. 이제 저는 평생교육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도움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보다는 또 칭찬이나 아니면 격려가 더 많은 부서거든요. 그러면 국가직 현직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적으로 민원인들 상대하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그런 걸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사실 그렇게 막 민원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일 또 중요한 게 머니머니 해도 머니가 아니겠습니까? 궁금해요 이게. 또 이제 제가 초봉이 기본
연봉금이 168만 원 정도였어요. 와우, 리얼하게 숫자까지. 168. 네, 거기 이제 정액급식비로 13만 원 정도가 붙고 직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고 연차에 따라서 정근 수당이라고 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지방직 현직자분께서도 네.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본급은 168만 원을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남자들은 군경력이 인정이 돼요.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여성분들은 보통 1호봉에서 시작을 하지만 남자분들은 보통 2호봉 또는 3호봉에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기본급이 184만 원이고요. 네네네. 정액급식비랑 직급보조 네. 가족수당으로 월에 한 12만 원 정도 추가가 되고요. 초과근무수당이 매달 50만 원 이상 와우. 발생이 되더라고요. 실수령액이 240 정도, 250 와우.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아요. 차이가 근데 꽤 큰데요. 네. 지금 국가직 현직자면 지금 목소리가 떨렸어. 네. 아니 저 아까 국가직 선택했거든요. 지방직으로 바꾸겠습니다. 엑스트라가 많이 커요. 결정적으로 큰 게 아마 가장 가까운 지인도 지금 국가직으로 근무하지만 복지 포인트가 연에 4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가족 포인트까지 포함해가지고 140만 포인트를 받아요. 차이가 많이 큰데요. 국가직 현직자분 지금 현타 왔어요. 지금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었어요. 네. 포인트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뭐죠? 모든 걸 다 사용할 그쵸? 수 있어요. 요즘에는 배달 어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치킨의 마리수가 지금 50마리가 차이가 나요, 지금. 연차가 쌓이게 돼도 비슷할까요? 이 갭은 계속 존재할까요? 이 갭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선은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대비해서 승진이 조금 더 빨라요. 같은 호봉이어도 인상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럼 국가직 현직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아, 그럼 지방직 윈? 이걸로 정리하는 걸로. 국가직 현직자분 지방직이 그때 됐었었던가요, 우리? 아, 네, 저 서울시 합격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나요. 아, 서울시 복지 포인트 왠지 높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200만 원이 높아요. 와, 그럴 줄 알았어요. 왠지 높을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근데 어떡하지? 공부를 다시 할까? 어떡할까? 내가 확실하게 영어를 밀어줄게. 사실 이분이 국가직 전체 4등 하신 분이세요. 와, 우리 어떻게 이거를 문화재를 찾아야 되나? 우리가 땅을 좀 파가지고 뭘 발굴을 해야 될까 지금. 적극 행동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 합격자 분은 이거 다 계산하신 건가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는데. 오, 모르셨구나. 갑자기 만족도가 막 생기네요. 중요한 건 승진도 있고 야망도 있지만 워라벨이 잘 지켜지고 계신지. 국가직 현직자분께서 먼저 말씀 주실까요? 제가 일하는 곳은 2차 소속기관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6시에 퇴근을 하시고 또 시차 출퇴근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고 육아시간이라는 것도 있어서 아이 만약에 등교나 학교 이런 걸 하게 되면 막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시기도 하고 되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야근이나 초과 근무 같은 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라벨에 있어서는 지방직 현직자분은 어떠세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이 가정의 날이라서 이 날은 초과 근무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국가직 대비해서 단점 중에 하나는 잦은 행사가 있어요. 제가 선거를 하는 동안은 정말 밤도 많이 새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수당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겠죠. 에드웨 흑소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고민상담소에서 국가직, 지방직, 현직자분 무려 두 분을 모시고서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마도 궁금하셨던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 고민이 아마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뻥 뚫리지 않는 시간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시생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톡소다에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에듀톡소다 배영표 성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